105번째 이야기인데요. 한 1000번까지는 할것 같고, 한나라당 한 100개 정도 유튜브 만들어지네요. 좀 독일 끝나고 이제 프랑스 넘어갑니다. 부산에서 국내에서는 대한항공 퍼스트나 비즈니스만 라운지 쓸수 있네요. PP나 신용카드 아예 안 되고, 연회비가 세리 뭐 30만 원 넘는 건데도 안 되네요. 아시아나는 아예 없고, 그리고 국제선 라운지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라운지 자체가 퍼스트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내선 일반 좌석은 러기지가 20kg가 제한이에요. 트롤리, 캐리어 있죠. 물론 뭐 30kg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20kg 제한하는 것 같고, 퍼스트나 뭐 모닝카면 아마 30kg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항상 그칼 국내선은 마일리지 공짜로 타니까 아마 마일리지 공짜라서 20kg 제한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갈 때도 루프트 한자 탔는데 프랑스에서도 루프 한자 탔어요. 프랑스 갈 때도. 근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게 밥이 안 좋아. 물론 비즈니스 퍼스트는 좋겠지만 일반석이 자리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이코노미 비즈니스라고 한 왕복 150만 원짜리 이런 거 있는데 그큰 차이가 안 나. 그 유럽 애들은 다 덩치 크니까 아씨 하여튼 덩치 큰 아줌마랑 팔걸이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눈치 작전하다가 정말 11시간 너무 비행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3심 카드는 프랑스 한 달용을 30유로인가 했는데 오렌지 카드가 좋은데 오렌지 카드는 14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달 이상 있으려면 영국 카드인 3심 카드를 사야 돼. 근데 한국에서 사도 됩니다. 한국에서 팔아요. 그냥 그 오픈마켓에 지마켓 같은 곳에 드골 공항에 심카드 파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자마자 돈 찾았는데 이게 은행 그 머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또는 밤이 늦어서 그런지 300유로 찾았는데 한테 7유로 정도 수수료가 나왔네요. 작은 돈이 아니야. 이건 한 40만 원 찾았는데 만원 정도니까 수수료가 꽤나 큰것 같아요. 은행에서 찾으면 좀 적게 나옵니다. 낮에 은행에 찾으면 이렇게 수수료가 세게 안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은행에서 찾으면 수수료 작은데 뭐 길거리 있는 ATM기 이런 거 쓰면 수수료 많듯이 외국도 똑같습니다. 쇠 빠지게 녹화했는데 레코드 버튼을 안 눌렀어요. 다시 합니다. 105번째 파리 공항에서 지나가는 길인데 아마 그때 아마 유심히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글을 쓴것 같네요. 터미널 1에 내려서 시내 가는 기차 타려면 셔틀 타고 다시 터미널 3에 가면 되고 이미 도착이 10시 반인데 인포가 열려 있고 나비고를 꼭 사야 돼. 나비고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나비고는 금요일날 도착한 사람 필요 없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쓸수 있으니까 28유로인데 본전 뽑고 정말 좋아요. 무조건 사야 돼, 나비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니까 금요일 오는 사람 얼마 못 쓰고 내가 모든 패스 다 사봤어요. 전 세계에. 뭐 호주에 뭐 노던 케언즈 사우스 웨일즈 퍼스 뭐온 퍼스를 사봤지만 파리 패스가 제일 황당해요. 내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사실 안 붙여도 돼. 안 붙여도 되는데 케이스도 굉장히 튼튼하고 사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 안 사도 돼. 그냥 구글 치면 파리 정도는 뭐 구글에 매우 잘 나옵니다. 그래서 드골 공항에서 떼제페 타고 아마 요 라샤펠 이거 라샤펠이 제일 유명한 곳인데 여기 내려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25시간째 못 잡니다. 보통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 사람들은 뭐푹 자고 오후 5시 비행기 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12시 비행기 타고 또뭐 서울 갔다가 또 인천에서 또어또 비행기 타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유럽 갈 사람은 부산에서 유럽 갈 사람은 그냥 동방항공 이런 거 타고 상해 내렸다가 상해에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산에서 동방 타고 유럽 가는 거는 좀 싸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떼제페 타고 시내 가는 길입니다. 이거 뭐 먹고 싶다는 뜻인지 싫다는 뜻인지 이중적이네요. 뭐고 이게 너무 먹고 싶다 이 뜻인가? 혀에 돌기 좀 벗어. 징그러. 아, 애기 이름이 박유네요. 박유. 손가락도 귀엽고, 아이고, 이름하고 어울리네. 말하기 힘든 쪽팔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생각만 해도 쪽팔린다. 내가 중2 때 여름방학이었다. 좀
또 사촌동생 장난이지만 사촌동생과 그놈의 형과 말버스를 탔다. 사람이 많아 터질 것 같은 버스 안은 돼지 찜질하듯이 더워서 아무튼 뭐 하여튼 더워서 귀찮은지 주변이 조용했다. 근데 장난기 심한 내 사촌이 국어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나는 콧방귀를 뀌며 초딩 주제에 무슨 수준이 있는 문제를 낼까? 난 자신있게 얼른 내보라고 했다. 그 문제 낼게. 내 주위에 있는 맨놈들이 주목했다. 자가 5개가 있어. 5가지 자를 거꾸로 말해봐. 초딩이네? 그럼 넌센스인가? 5가지 자 거꾸로 해볼까? 자지가 섰다. 그렇군요. 5가지 자네요. 경북대의 박찬석 전 총장님이 지리학과 평교수 일대 A 복역기로 유명했다. 그냥 듣기만 해도 A. 뭐, 암튼 학생 한 명이 중간고시 때 백지를 내고 나가니 교수님이 화가 나서 그 학생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자넨 B야! 나는 비교적 가난한 곳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형편도 안 되고 나를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근데 공부하기 싫었다. 꼴찌를 했다. 근데 뭐 꼴찌에서 겨우 소작농으로 사는 아버지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근데 갑자기 어쩌다 1등을 하는 갑에 하고 1등 했으니까 책거리를 해야지. 우리 집은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 강에서 맥을 깎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단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있었다.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말을 할수 없었다.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기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그 이후에 나는 달라졌다.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가 45세 되는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에 이를 사과하기 위해서 저 1등은 이래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하셨다. 자식의 위조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수 없다. 이 박찬석 이 교수님이 A 폭격기라고 아까 그 A 잘 주시는 그분입니다.